일로와봐. 이렇게 때려 이렇게. 야 유정, 너 왜 우리 동엽이 때리고 그래? 동엽 너도 때려. 아 하지마. 너 왜 세게 때려? 이씨. 아유 좀 하지 마. 야! 왜 저 왜 왜? 에이 진짜. 잘들 한다. 아주 창어다. 응? 그래 어디 주먹 쓸 데가 없었어. 친구들끼리 두드러 패고 싸우냐? 자네 자식들이 주먹을 쓰려면 자네 벽을 쳐, 벽을! 네. 너희들 나이가 몇이냐? 응? 옛날 거 됐으면 벌써 자식이 한 대여섯 살 됐을 것이다. 여기서 주먹치려 주먹치리 그냥. 너희들 똑바로 들어둬. 앞으로 한 번만 더 싸우면 말이야. 맨날 튕겨 그냥. 집에서 내가 쫓아올 때 알아서 해. 이것들 그냥 확 그냥. 자. 어차피 이제 다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먹어. 네가 다 해. 나는 조금만 더 먹고 뛰어들어 그래. 뛰어들어. 할머니 계신데 어디다 밥풀을 뜨려 식사 시간에? 어째 이렇게 버릇들이 없냐 그래. 아, 응? 이 자식들이 내랑 훈계했더니. 죄송해요 할머니. 대가 바로 각 조사불란 이것들 참말로 그냥. 먹어. 활발하게 먹어. 활발하게 먹자. 안녕하십니까. 어이, 회사에 웬 선글라스야? 벗어. 예? 벗어. 뭐야? 어젠 둘이 같이 술 마셨어? 아니요.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 어제 도둑이 들어왔는데요. 둘이 같이 무찌르느라고. 둘이 싸운 게 아니고? 아니요. 여보세요? 어, 웬일이야? 뭐라고? 아니, 언제? 알았어. 이제 40줄 넘었는데 벌써 하나 둘 다 떠나가네.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? 내 배꼽 친구 녀석이 어제 심장마비로 떴대. 너무 안 되셨네요. 우리도 꼭 이 친구들 같았지. 맨날 짜장면 한 그릇 갖고 철천지 왼수처럼 때리고 싸우고. 원래 그러면서 들은 정이 더 무서운 거거든.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얼굴 한번 보기가 왜 이리 힘든지. 대포 한잔 하자면서 차일 피일 미룬 게 벌써 1년째인데 이젠 만나고 싶어도 영영 못 만나게 됐어. 아이 쟤. 아이 저 부장 왜 그래? 어? 아닙니다. 아 자 그 두 친구 나 좀 잠깐 보자. 응. 그 우리 전 부장이 두 사람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우리 회사 사정상 두 사람을 다 쓸 수는 없고. 자네들 생각은 어때? 누가 더 적성이 맞는 것 같아? 그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라니까 그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야? 아 괜찮아. 그 솔직히 얘기해봐. 응? 이 친구가 나을 것 같습니다. 응? 됐어 임마. 여긴 그냥 네가 다녀. 아니야, 네가 다녀 그냥. 또 까분다. 그냥 다녀. 진짜 내 말 안 들을래? 어허, 주먹을 줘? 야 인마, 네가 주먹 주면 어떡할 거야? 한번 할머니 진짜! 진짜 싫은데. 아유 진짜. 어허, 이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? 됐어, 됐어. 이거 정말 보기 좋구만 그래. 어? 이게 정말 우정이야. 좋아. 내가 그 공채 사원 하나 덜 뽑더라도 자네 두 사람을 다 쓰겠네. 응? 예? 예? 정말요? 그럼. 야, 이 사실.